여기 있어봐. 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늘도 강원도에 가요. 강원도로 저번 주에 했던 일에 똑같이 하러 가요. 이렇게 홍천 휴게소에서 잠깐 들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근데 화장실 뒤편에 이렇게 멋있는 자연이 펼쳐졌습니다. 별로 감흥은 없어요. 정읍에 내려가면 이런 거 천지예요. 겁나게 많아요. 그래도 사진 한방 봐가지고 다시 출발합니다. 보니까 이제 비가 또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날씨가 산신령이 나오게 생겼었어요. 저기 보시면 구름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기가 막히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속초로 왔네요. 2주일 연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질렸어요. 네, 근데 바다 색깔이 저번 주보다는 훨씬 예뻤어요. 보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조금 춥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에도 서핑에 아주 미친 사람들은 날씨 같은 건 상관도 하지 않고 파도에 달려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바다가 좋아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하게 스포츠 하세요. 뭔데 있어? 아, 겁나 귀여워. 졸라 귀여워. 안녕. 아, 뭐라고? 화내, 등 털 세웠잖아. 화내는 거야? 보시면은 이제 숙소에 왔는데 귀여워. 이렇게 아기 고양이가 어미를 잃어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 빵이 있어가지고 제가 빵을 조그만하게 해서 조금씩 줬습니다. 아야야야 아파. 그렇게 배고팠죠? 여기 있어봐. 조금씩 먹어, 조금씩. 배탈 나, 배탈 나. 이렇게 밥을 줬더니 이제 얘가 좋아 죽더라고요. 내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놀다가 이제 시작했어요.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해요. 근데 강원도가 워낙 은근히 넓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진짜 자연밖에 없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신났었는데 두 번 연속으로 오니까 별로 그렇게 흥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바다는 또 기가 막히게 즐기고 왔습니다. 제가 바다가 먼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깨끗한 바다를 아주 좋아해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멍멍이냐면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알아봐가지고 또 얘가 나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보세요. 구름이 이쁜데 2주 연속으로 오니까 역시 좀 질리네요. 이제 밤바다입니다. 밤바다도 정말 운치 있고 좋아요. 그냥 뭐 생각 없이 쉬러 오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일을 하러 와가지고 약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맥주 한 캔 먹고 바로 자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야옹이들이 형제가 더 늘었습니다. 대체 엄마가 어디 간 건지 걱정이에요. 아주 귀엽습니다. 엄마 빨리 찾아. 네. 다음날 아침이네요. 또 바다 앞에 왔으니까 아침 바다를 또 즐겨줘야겠죠? 동해 오면은 물이 깨끗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서해안은 똥물이라서 별론데 역시 동해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라면을 한 그릇 때리고 바로 또 일하러 출발했습니다. 기똥차네. 기똥차. 또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해가지고 네, 이쁘더라고요. 전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해수욕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 아무도 가드가 없는데 이럴 때 더 조심하게 수영하셔야 합니다. 해수욕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데요, 죽으면. 뭐야 임마. 임마. 야.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어. 얘도 저번 주에 와서 친해졌다고 느꼈는데 이제 제가 귀찮아졌나 봐요. 다시 나눌게. 네, 이제 슬슬 막바지네요. 우선 배고파가지고 이제 이 근처 유명한 막국수 집을 한번 찾아가지고 가보려고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다 왔으니까 등대도 구경해야죠. 바다 쪘네. 바다 꼬락네. 안녕. 사진 좀 이 번호로. 안녕. 귀염둥이 시바견을 만났어요. 역시 귀여운 거는 시바견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귀여워. 역시 시바견만의 매력이 있어요. 귀여워 시바견. 아까 말했던 막국수집을 찾아서 왔습니다. 아, 여기 맛있었어요. 이게 비주얼이도 좋네, 물이. 아주 맛있었어요, 여기. 진짜 여름에 입맛이 없을 때 오면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도망갑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녕.